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건강한 삶을 원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나는 사고 없는 안전한 그런 삶을 원하는데 불의의 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행복한 삶만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런 불행이 찾아오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떠나는 그런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즐거워야 될 인생이 괴로운 일이 자주 생기고, 또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더 나가서 직장을 잃기도 하고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서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TV에서나 보고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있었던 그런 일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죠. 너무 낙심이 됩니다. 아, 정말 이제 어떤 때는 너무 그 상태가 심각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너무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한숨과 탄식 속에서 술로 그 인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자신의 어떤 인생을 망친 순간의 실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분들, 또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그 결정의 결과로 오늘 내 그런 어떤 삶의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의 그 선택과 잘못된 그런 어떤 결정을 곱씹으면서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삶의 불행과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 그런 환경을 탓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고사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거는 화가 변화의 복이 되고 안 좋은 일이 변화에 오히려 도리어 좋은 일이 된다고 하는 이걸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런 전화위복이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데 돌아오지 않으므로 결국에 나라가 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은 세계 그 최강의 나라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가지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살던 땅은 황무지가 되고 얼마나 비참하게 했는데, 하나님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한 그 말씀대로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이 될 것 같았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자식을 낳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손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처녀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면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사촌, 예, 사촌 오빠 동생인데, 그런데 이제 이 어떤 페르시아의 왕비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다시 왕비를 뽑는데 미모가 특출하고 뛰어났던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개는 왕궁 이 궁궐에 문지기로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하고 악한 그런 총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아말렉의 후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이제 궁궐에 입고를 하고 퇴고를 할 때 이 유대인인 모르드개는 총리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개에 대해서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인 이놈을 한 사람만 죽인 거는 너무 이 처벌이 경하다. 그래가지고 온 그 페르시아의 제국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을 다 멸할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서를 온 페르시아 제국에 공포하고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그날 다 쳐서 진멸하는 그런 왕의 조서가 공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치국가에서는 우리나라도 법치국가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죠.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여러분 왕권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지만은 그 나라에도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한 번 공포된 법은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을 12월 13일 날 다 멸하기로 되어 있는 법이 그 조서가 공포됐기 때문에 왕비라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와 모르드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제에 나가면 그때 금호를 내밀하지 안 그러면 죽는데 규례를 무시하고 나가서 왕에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멸하기로 된 그날 에스더는 물론이거니와 모르드개는 하만이 자기 집에 세우는 장대 위에 이제 매달려 죽게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조서를 씁니다. 그 유대인을 멸하기로 한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다 멸해도 된다는 그런 조서를 써서 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에 세우는 장대에 달려 죽어야 될 이 모르드개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개와 모든 유대인이 멸절을 당하고 다 그들이 얻은 걸 잃어버리게 된 그날 원수와 대적들을 다 멸하고 화가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화를 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올 때 언제 나옵니까? 보통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전도하면
안 받아들여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 가니까 고치지 못할 병, 내 삶의 어떤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하지 못할 그런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무력한 존재인가? 인간의 한계 이런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 시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습니다. 네. 구원을 얻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불행이라고 여겼던 그 일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 되었다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이런 고난이 없으면 나 예수 안 믿었을 건데 아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나에게 정말 큰 축복이었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나에게 그런 어떤 큰 문제가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갔을 건데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범죄하고 넘어져요.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내가 저지른 범죄와 실수로 말미암는 그런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했죠.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다윗은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방심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낮잠이나 자고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니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우리아라는 그런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데 그거를 보고 정욕이 동한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내가 기도할 때 같으면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 건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가 임신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또 데려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집으로 보내는데 내가 지금 군사령관과 동료들은 전쟁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냐고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아무리 술을 취해 또 다음날 또 다음날 또 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격렬한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사를 시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는 그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들어있는 그 서신을 알지 못하고 가서 요압에게 전달하고 요압은 최전방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임신한 그 우리아를 아니 바세바를 빨리 데려왔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여러분 보면 그러죠. 선지자가 책망하면 어떤 왕들은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거기서 거꾸러져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죽고 두 번째 다시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가장 큰 소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후계자가 되었고 자신의 소원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서 그 자손 만대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치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나를 외면할 거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전화위복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처럼 내 잔머리로 내 잔깨로 내 곧모술수로 살다가 시련과 삶의 어려움을 만났다면 이제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그런 잔머리를 굴려서 내 곧모술수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내 이런 잔머리와 이런 내 꾀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일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려면 두 번째 내 인생과 삶 속에 어떤 큰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떤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생각지 못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은 그러니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에게 여러분 어떻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에게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오랜 기다림 끝에 정말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얻은 그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이제 기다리고 기다린 속에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이제 요셉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이 있지만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했는데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한 자식을 사랑하니까 편애하는 것 때문에 원망과 그런 불평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정말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 노예시장에 가서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는 경호실장의 집에 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을 위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매들이 시집가면 그 집이 우리 자매들로 인하여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그 가정에 총무를 세워놨어요. 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잘 나가면 조심하라 했잖아요.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또 젊은 그런
이런 사람인지라 준수하게 생겼어요. 미남으로 생겼어요. 잘생긴 사람들에게는 더 시험이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너무 잘생긴 거 좋아하면 안 돼. 네, 너무. 아, 우리 집사람도 오늘 아침에 그럽니다. 너무 잘생기면 안 돼. 뭐,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적당히 생기고 마음이 이뻐야지 그럽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너무 잘생긴 것보다는 적당히 생긴 게 좋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요셉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문제였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해.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막 동침하자는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더니 이제 수치심을 느낀 거죠. 자기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오니까 아,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한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충성스럽게 그 집에서 정말 복덩이가 되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감옥에서 몇 년을 썩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에 재수가 돼서 들어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은 성경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2년이 지나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꿔서 해석을 못하니 요셉이 가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때는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나에게 해로운 거였어요. 나에게 저주요. 나에게 화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전하 이복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 부모들, 자기 형제들도 다 구원하잖아요. 거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형들에게 말해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 그 해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네. 여러분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에게 어떤 해로운 일이라고 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내게 정말 이건 너무나 나쁜 일이라고 여기저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전하 이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얼마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하 이복이 되게 해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일을 여러분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불행한 사건이 되고 여러분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십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예전엔 그렇게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여러분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랬어요.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았냐.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한 모든 일들 내 인생에 언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절대 여러분 안 좋은 일 생기고 불행한 일 생기고 내 기대와 생각들 하는데도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요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이 찾아오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또한 생각하고 발상을 전환을 해야 돼요. 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으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어떤 우리가 한평생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때 이혼을 해.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쓰라린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이혼을 해. 그 아픔과 고통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더 행복한 내가 이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직장에서 잘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아니 나에게 사업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직장을 그만두겠구나 이렇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방탄조끼를 만든 사람이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정육점을 하던 윌리엄 리마인이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방탄조끼.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육점을 하면서 이 리마인이 계속 한 달에 네 번이나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 강도가 와서 총을 쏘더라도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총을 쏴도 내가 이 총알이 박히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방탄조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강도가 되니까 아, 나도 그거 하나 만들어주라고, 나도 그거 하나 만들어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방탄조끼를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어마어마한 그런 재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정육점을 때려치우고 이거 하다 죽겠구나. 그런데 다른 거 한다고 여러분 또 안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발상해전은 우리가 위기는 바로 위험하지만 기회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영감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그 강도를 네 번 만난 것이 뭐가 됐어요?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한양행이라고 있죠. 그 유한양행을 만드신 분이 유일한 박사인데 이분이 미국에 가지고 옛날에 거기서 숙주나물 그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욕에 트럭을 숙주나물을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있던 트럭이 전복해가지고 도로에 그냥 숙주나물이 쫙 다 깔렸대요. 그래서 이제 뭐에 나왔어요? 막 뉴스에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사업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 사람들이 그 라디오 방송 이런 데서 숙주나물이 이걸 이제 다 이렇게 그 길거리에 막 이제 흐트러졌는데 숙주나물이 뭐 이 미국인들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요 그런 방송이 막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사고 난 이후로 너무나 이 장사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공부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에 어떤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난 이제 유한양행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도 어떤 거기에 보니까 그 유한양행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근데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그 폐암에 아주 그런 특효가 있는 그런 항암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 FDA에서까지 승인을 받고 굉장한 그런 이제 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유일한 박사가 유한공학고등학교 유한공고 옛날에 지금은 이제 유명하지 않죠. 옛날에 유한공고가 유명했죠. 이런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신에게 온 어떤 그런 인생의 시련과 위기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으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욥도 엄청난 시련을 만났잖아요. 아, 자녀가 다 죽고 사업이 쫄딱 망하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비극적이고 불행하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욥은 낙심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이런 일을 내가 겪는지 알지 못하지만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나를 이렇게 연단을 하고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었고 갑절에 여러분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질병, 내가 원치 않는 사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 그런 분들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들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이라는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려면 네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에스도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다 그 민족이 망하게 되었고 이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어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당한데 그 조서랑 이런 것을 궁에 있는 에스더 왕비에게 지금 그 내실을 통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뒤에 말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런 조서 자기 민족이 멸하고 자기가 나무에 달려 죽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 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유다인과 이 모르드게에 말합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나도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간청하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9장 말씀을 보여주세요. 9장 같이 읽습니다. 아달을 고 그 둘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계속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각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장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는데 뭘 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한번 공포된 조선은 취소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가 나가서 왕에 간청해가지고 다시 뭐를 썼어요? 조서를 썼어. 그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멸하기로 한 그날 이 또 하나의 조서를 썼는데 그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와 대적들을 멸해도 된다 하는 조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만이 총리 자리에서 힘나고 모르드게 달려든 그 나무에 달려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모든 대적들이 유대인의 다 그런 협력자가 되고 유대인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멸하는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금식하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환난과 시련과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여러분 가족들이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며 합심해서 기도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귀족의 자식이었어요.
대부분 뭐 우리나라 그래. 옛날에 청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족들이나 왕족의 자녀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반란을 못 일으키니까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니엘과 귀족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이제 바벨론 땅에서 10대 소년이었는데 그때 자신이 처한 환경과 이런 운명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혀서 이제 출세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또 하나님이 왕에게 인정을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느관의 사랑의 꿈과 그 해몽을 알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셋째 치리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새로운 이제 이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러면 전 제국에 있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숙청을 당하고 귀향을 가는 건데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또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인정을 받대요. 다리오 왕이 전 페르시아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눠가지고 이 세 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위에 또 수석 총리를 세워가지고 이걸 다스렸는데 다니엘을 최고의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왕위에 한 달 동안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자는 그런 조서를 쓰자고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걸 모르고 조서를 써서 공포됐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페르시아의 그 법은 한번 공포하면 취소를 못한다고.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가 공포된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해하지 않게 하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자들은 다 처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 사자의 밥이 되고 다니엘은 더욱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시기 질투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때도 여러분은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하나님이 언제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전하의 복의 기적을 베푸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누구에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조서가 공포되었는데 그거 알고 자기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좋을 때에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다 고침받는데 9명 그냥 돌아오고 4만에는 1명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 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겠죠?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를 구원하여 주리라는 것이 시편 49편 2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도 안 된 일 때문에 아니면 질병 가운데 아니면 가정의 어떤 크나큰 아픔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하고 또 범죄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어떤 잔머리 굴리다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그걸 바꿔 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흔들지 말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전화 이복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